검찰에 공소 사실에 관한 진술 쭉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공소장을 보면 50쪽에 너무나 빼박 켄트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쫄았다 하는 얘기들이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요 내용들을 좀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측의 기소를 네 번째 기소를 당한 이재명 측의 대응 논리는 오늘 아침부터 쫙 나오고 있죠. 이거 이재명 그 지사는 몰랐단 얘기야. 이거 그쵸. 이화영이 혼자 다 해 먹은 사건이야 라는 방어 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만 이 안에 일단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쫙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일단 대북 송금 사건 저는 이 사건 자체의 프레임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공안 사건이라고 봐요. 아, 북한을 방북 사건이니까. 네. 그러니까 무단 방북을 해가지고 북한과 연계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무단 방북을 위해서 어떤 치적을 쌓기 위해서 제3자를 동원해서 돈을 준 거고 돈을 주기 위해서는 접촉이 있었을 거고 솔직히 저는 이게 공안 사건인데 공안 사건으로 안 보는 이유가 오히려 공안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이런 걸로 보면 야 이거 정치 수사네 라는 정말 반발이 나올까 봐 오히려 공안적인 그 공안적인 프레임을 뺀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네요. 지금 어저께 추가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에 3자 뇌물, 외국한 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네, 맞습니다. 국법법 위반이 없네요. 맞습니다. 그렇게만 저는 오히려 검찰이 쫄아서 떨어서 저는 이거를 공안 사건화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은 사전에 긴밀한 접촉이나 협의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조금 쪽쪽쪽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얼마나 촘촘하게 저런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화영이 탔던 법인 차량 이거에 관련해서도 쌍방울 임원들이 이화영한테 좋은 차 뺏기고 나서 뒷담화했던 내용까지도 지금 탈탈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얘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네. 지금 이화영이 원래 구형 렉서스를 쌍방울로부터 제공받아서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임원한테 그 뭐 차 남는 거 없죠? 차 남는 거 없어? 나 좀 그럼 뭐 쌍방울에서 갑자기 뭐 차를 사서 줄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렉서스 외제차, 일본 차죠. 렉서스가 하나 있었어. 그러면 이거 형 하나 타시오 하면서 아마도 이제 줬겠죠. 네. 근데 그걸 타고 다니다가 그게 이제 박용철 부회장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총선 앞두고 이게 일본하고 죽창가. 반일 감정이 죽창가 오려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 지금 기억나시죠? 그때 소부장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일본 제품 뭐 불매운동 부리고 뭐 일본 그렇죠. 저기 일본 최강욱 렉서스 타고 다니면서 또 반일 기치 올리고 이랬던 그러니까요. 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영실 부회장한테 가가지고 아, 이걸 내가 좀 지금 반일 감정 이런데 내가 렉서스 타고 다니면 안 되지 했더니 방영실이 카니발 타. 내가 타던 카니발 줄게. 네. 라고 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방영철이 오히려 이화영 걱정해진 거예요. 아, 이게. 야 지금 같은 시국에 당신 이거 렉서스 타고 다니면 욕먹을 것 같은데 야, 차 바꿔줄까? 라고 오히려 박용철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 사람이 오히려 정무 감각이 있어. 예.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이 그런데, 씨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씨에게 그랬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그래서 국산차 카니발을 줍니다. 바꿔줬습니다. 네, 줬는데 이게 카니발이 오래돼갖고 잔고장이 났나 봐요. 그것과 관련해서 컴플레인을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다른 임원 A씨가 한 명이 나옵니다. 타고 다니던 신형 카니발로 이제 이화영한테 차를 또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렉서스 구형, 그다음에 카니발 구형, 그다음에 카니발 신형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차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량을 멀쩡히 타고 다니다가 뺏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차 신형 카니발을 갖고 다녔던 임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느 날 방영철 씨한테 방영철 부회장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차를 반납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대신에 차 반납하고 나한테는 오래된 에쿠스타라고 주더라. 네. 기분이 안 좋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텔레그램에 글을 하나 남긴 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됐나 맞습니다. 봅니다. 카니발 반납하고 똥차 타란다. 내일 너 기다리는 동안 내가 차량 교체해야겠다. 라고 보낸 다음에 그 XX 잡놈인 이화영 때문일 거다. 아마도. XS는 뭐야 이거? 뭐, 18인가? 뭐그 18...
잡놈인 이화영 18, 때문인 거다. 네. 18 잡놈인 이화영 때문인 거다. 맞으면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 대북 송금이나 네. 뭐 방북 이거하고 별개로 뇌물 사건으로서는 네. 아주 죄질이 나쁜 거죠. 네. 거의 기업에 네. 그냥 그 기업에 돈을이나 재물을 마음대로 그냥 빼먹은 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화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도 이제 약간 저 민주당 화법이야. 네. 무슨 소리야? 이거는 그게 아니라 내 차를 쌍방울에 주고 쌍방울에서 차를 내가 갖고 오고 차를 상호 교환해서 사용한 거야.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재판부에서 아, 예, 그러면은 무슨 차량을 언제, 어떻게 쌍방울에다가 제공했는지 얘기를 하세요. 그건 또 안 하고 있어. 왜냐하면 가공의 차거든. 그러니까요.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이게 네. 이 사람 운동권 주지 맞아요. 완전히 기업 삥 떴는 게 네.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우리 나이키 운동화 신고 오면은 네. 지나가다가 야, 어이 잠깐 와봐봐. 나이키네? 오, 맞아요. 너 발 사이즈 얼마야? 오, 나랑 똑같네? 한 번만 신어볼게. 네.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런 텔레그램 방에서 야 그 네. 이화영 잡놈 때문에 막 나 차 뺏기기 생겨서 막 이런 불평한 것까지도 지금 여기 지금 예 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네. 네. 오히려 지금 검찰도 항소한 거 아닙니까? 검찰은 오히려 네. 아니 왜 이게 지금 800만 불 보냈는데 여기서 인정된 게 200몇만 불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래저래 해가지고 예. 뭐 방북 송금에서 얼마 빼고 네. 뭐에서 얼마 빼고 이런 식으로 예. 가지고 그게 돈이 북한으로 정확히 경찰청국으로 들어갔다는 게 없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이러면 다른 단체 내세워갖고 한국 돈을 삥 뜯는 북한 이거를 지금 오히려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네, 왜 이거를 총액을 인정을 안 하냐.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총액 인정하라고 지금 이제 항소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네. 800만 달러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의 그 대북 송금 기소에는 800만 달러 인정을 했는데 네. 신준호 판사는 이제 그 이화영 씨하고 이화영의 그 외국환 관리법 위반, 남북결의협력법 위반에는 예를 들어서 300만 달러 방북 대가 중에서 네. 조선 노동당으로 간 거는 인정. 네. 그런데 왜냐면 조선 노동당은 이제 대북 제재 대상이니까. 네. 그런데 아태 경제위 뭐 이런 데로 간 거는 일단은 네. 뺀 거예요. 네. 최소 가장 안전하게 간 거죠. 만약에 통으로 묶었다가 네. 잘못 들어간 그것 때문에 맞아요. 이게 어긋나 버리면은 나머지가 다 빠져버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최소화한 게 9년 6개월이라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차피 법적 다툼이라는 예. 거는 99% 증거가 정확해도 1%에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은 법원에서 그걸 이제 배척해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액수가 작더라도 정확하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검찰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재판부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북에 돈 보내고 네. 뭐 좀 혜택 보고 이런 사람들 다 인정하고 아니 이거 진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는 왜 안 보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거 역시도 저는 사실 저는 이게 공안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공안사건으로 풀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이런 걸로 기소를 하면 정치적 정말 여권. 기다렸다가 맞습니다. 따는 듯이 야, 윤석열 정부가 나를 빨갱이로 본다, 뭐, 이거 봐라, 막 네.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예. 총선 앞두고, 만약에 네. 국가보안법 이런 그런 총선 네. 앞두고 공안몰이 한다. 네, 네. 또 뭐, 빨갱이 다령이냐. 네. 이렇게 나왔을 예. 수 있을까. 그렇기 같아요.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를 철저한 비리 사건으로, 네. 경제 비리 사건으로, 혹은 개인의 일종의 이 강탈 사건, 이런 걸로 딱 보고 있는 게, 뇌물 사건으로 보는 게, 네. 오히려 참 현명한 판단이었다라는 느낌은 듭니다만,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공안 사건이 아닐까 하는 하나의 그 의구심 같은 것도 저는 솔직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3자 뇌물이니까 네. 성남 FC 때도 3자 뇌물이 하나 있었고 네. 이 같은 경우에 3자 뇌물로 걸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에 있는 이재명 대표 네. 당시 경북도지사는 네. 그러니까 방북을 하지 못했어도 상관이 없대요. 네. 그런 약속을 해준 것만으로도 3자 뇌물은 바로 다 걸린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3자 뇌물은 직무를 정확히 찍을 필요도 없어요. 네. 이재명에게는 이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화영을 통해서 쌍방울에 이런 이익을 주기로 했다라는 구체적인 네. 그 적시성이 없어도 이게 포괄적 뇌물죄로 지금 맞습니다.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니까 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 자,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네. 공여를 요구하거나 네. 공여를 약속한 때 네. 그러니까 주지 않아도 네. 요구하거나 약속만 해도 성립이 된다는 그것도 거죠. 그것도 암묵적인 것들까지 다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죄가 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쌍방울에 전화 걸어서 북한에 돈 보내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의 법은 당신은 지금 돈이 흘러가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거를 아, 예, 수고하세요. 예, 예, 저도 북한 예, 갈 겁니다. 예,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도 암묵적으로 인지와 동의를 내포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김성태 진술은 네. 바로 그 통화. 네. 그것 때문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김성태 씨가 어떻게 이화영 부지사하고 그 방용철 안부수 모여서 술 마시고 그것만 믿고서 본인 돈을 100억을 당연하죠. 보내겠습니까? 아니 무슨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요 10만 원 이런 돈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다 네. 자기 이익이 있어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예. 800만 달러 110억이 북으로 갔다는 것은 누구도 네. 지금 부인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김성태가 110억을 800만 달러를 왜 보냈냐? 네. 왜 보냈냐는 건데 이재명 씨는 나는 모르겠고 그 이화영이 알아서 한 거다. 네. 근데 김성태는 예, 이화영 믿고 보냈습니다. 그게 안 되죠. 그 김성태가 대북 사업을 하려고 한 건 맞아요. 맞아요. 과거에 나노스 뭐 광물 개발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북한에 가고 싶었는데 혼자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허가를 안 해주니까. 그런데 정치 유력 정치인인 이재명이 갈 때 본인이 꼭 같이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럼 그게 바로 그 청탁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논리를 민주당과 변호인들은 짤 거냐 하면 이런 네. 거죠. 아니 쌍방울 서류 봐라. 거기 이재명 이름이 어디 나오니? 거기 다 이화영 저 거기 다 무슨 김성태 이름만 나오는데 그거는 김성태가 지 사업체를 이용해서 지가 북한 가서 큰 돈 벌기 위해서 벌인 일이야 라고 지금 주장을 정확합니다. 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지금 오늘 네. 아침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네. 저기 1심에서 패소한 네. 김현철 변호사 예, 예, 이 사람이 예. 라디오 같은 데 나와가지고 네. 쌍방울 내부 네. 저 공문을 내부 그 결제 서류 들고 나옵니다. 그 내부 결제 서류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회장님 방북 추진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회장 김성태가 방북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이재명하고 이재명 방북 추진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변호사님 맞는데요. 그러면은 쌍방울 서류에 이재명이나 이화영 이름을 왜 넣죠? 그러니까 자기 법인에서 자기 저 비용을 계산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 자, 이재명과 같이 김성태가 방북을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쌍방울 내부 서류에 회장님,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권 800만 달러 송금 이렇게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는 거의 이재명 대표 협박용이죠. 맞아요. 내부에서는 이렇게 결제서를 올리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감사에도 안 걸리는 안 거지. 걸리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갖고 오는데 우리 신진욱 그 저기 판사나 재판부에서 이걸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판사가 제 바보입니까? 예. 예.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은 그래도 놀라운 게 제 빤한 거짓말과 빤한 부정. 이를테면 우리 둘이 짜장면을 먹어서 2만 원을 만약에 냈습니다. 예. 그런데 신 차장이 자기가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자리에서 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짜장면 먹는 거 찍은 다음에 박은주가 짜장면 먹었다. 봐라. 박은주 카드로 내지 않았느냐. 2만 원인데 박은주가 두 그릇 처먹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진 찍은 건 누군데? 그것은 신의 손이 한 것이다. 뭐 진짜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죠. 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계속 끼워 맞추고 있는데 네. 이번에 판결문 이런 300쪽에 이르는 판결문 네. 이런 걸 보면은 네. 재판부가 그것 때문에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증언을 듣나 봐요. 네. 그 증언을 들어서 네. 일관된 거, 네. 정황들, 그것들을 이렇게 채취를 하더라고요. 네. 채택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채택, 배척 이렇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50쪽 네. 공소장에 들어간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후덜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재명 대표의 분노에 찬 민생 걱정이 민생 걱정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쵸. 자기 걱정처럼 자기 들리는 걱정이죠.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이런 정황들을 본인이 아마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소가 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분노의 일성, 착하디 착한 분. 네.
권력 노름하느라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권력 노름 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 손잡고 죽느니 사느니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저 짜증과 그렇죠. 짜증, 짜증이야, 짜증. 초조함과 네. 원하는 대로 네. 안 되는 거 있다는 거. 네. 여기서 걸리나라는 네. 초조함, 뭐 네. 여러 가지가 지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기서 정말 짜증이 많이 보여요. 네, 네. 에이씨,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야, 이거 기소, 이거 내가 못 막아? 네. 이런 느낌? 지금까지 왔는데. 네. 야, 네. 검사 탄핵한다 그러고, 판사도 탄핵한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기소가 돼? 막 이런 느낌? 네. 네.